안녕하세요. 소음 크리에이티브 대표 원영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이 작아 보이는 숏컷 디자인 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뒤에서부터 커트를 진행할 건데요. 크라운에서부터 네이프까지 수직 섹션을 취하고 네이프에서 사선 섹션을 취해서 내가 원하는 커팅 앵글로 자기 높이로 잡아당겨서 커트를 진행합니다. 이때 모델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는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델이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고개를 들었을 때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형태, 커팅 앵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사선 섹션을 취해 주시고요. 자기 높이로 그 다음에 오버 다이렉션 전 단계를 사용해서 커트합니다. 계속해서 후드골 쪽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사선 섹션을 취하고 사선 섹션은 점점 더 수평에 가까운 사선 섹션으로 진행을 해가면서 커트를 진행하죠. 항상 섹션을 취할 때에는 반대쪽 손가락의 두 번째 손가락이나 첫 번째 손가락으로 섹션의 위치를 향하게 하면서 빗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섹션과 빗은 평행으로 그리고 섹션과 평행이 되도록 커트를 진행하세요. 빗질을 할 때는 빗과 손가락이 평행이 되도록 밀착해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섹션이 귀의 탑 부분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오버 다이렉션 전 단계를 사용하면서 스퀘어 형태로 커트를 진행합니다. 이때 사선이 섹션은 높이가 다르므로 자기 높이에서 균일하게 엘리베이션을 사용하는 것을 주의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볼륨을 주기 위해서 고려해 가면서 엘리베이션을 컨트롤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른쪽, 반대쪽은 같은 매너로 커트를 진행합니다. 사람들마다 두상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후두골 있는 부분이 평평한 분들은 엘리베이션을 조금 더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죠. 양쪽에 밸런스 체크를 해 주시고 확인해 봅니다. 사이드 부분은 크라운에서부터 앞으로 갈수록 하향하는 템플 위치까지 섹션을 나눠 주시고 귀 뒤에서부터 섹션을 사용하고 뒤쪽에 가이드를 이용해서 커트합니다. 이때 자기 높이로 들어주시고 커팅 앵글을 그대로 사용하면 사이드 부분이 너무 무겁지 않게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뒤쪽으로 당기는 오버 다이렉션을 사용하시고 내가 처음 사용한 섹션의 위치로 모두 다 오버 다이렉션을 사용해서 커트합니다. 물론 섹션과 평행이 되도록 빗을 사용하셔야 되고 커팅 앵글을 가이드에 맞춰서 자기 높이로 들어 올려서 커트를 진행합니다.
커트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커트하는데 이때 모두 자기 높이로 들어 올리고 뒤쪽의 가이드에 맞춰서 오버 다이렉션을 사용해서 커트를 진행합니다. 오버 다이렉션을 하는 최종적인 위치는 두상의 마스토이드 프로세스, 즉 유의암 돌기의 위치까지 오버 다이렉션을 사용해서 커트를 진행하세요. 정성 들여서 빗질하고 차분하고 깔끔하게 머리를 컨트롤하는 오가나이징은 커트를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반대쪽 같은 매너로 커트를 진행합니다. 앞부분은 수평 섹션을 취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앞머리의 길이를 가늠하신 다음에 두상을 스치는 듯한 엘리베이션을 사용하셔서 스퀘어 커팅 앵글로 커트를 진행합니다. 이때 두상의 굴곡이 지는 것과 관계없이 플랫하게 모발을 앞으로 엘리베이션을 사용해서 스퀘어로 커트를 진행하세요. 드라이 후에 리파이닝을 하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리파이닝은 개인적인 취향이 영향을 주는 곳이므로 부드러운 느낌을 좋아하는 경우에는 슬라이싱이나 포인팅 테크닉을 사용해서 익스터널 디자인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드 부분에는 가발이어서 모량이 많이 뭉쳐 있는데요. 사람의 경우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겠지만 모량을 제거하기 위해서 엘리베이션을 사용하고 포인팅을 해줍니다. 프론트 부분도 자기 각도로 들어 올려서 포인팅을 해서 익스터널 엣지 부분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모량을 더 제거하고 싶은 곳은 중간 위치에 모량을 제거하기 위해서 포인팅을 해주십니다. 전체적으로 모량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나 텍스처가 표현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포인팅을 진행해주세요. 자, 완성된 얼굴이 작아 보이는 숏컷입니다. 귀 뒤로 넘겨서 스타일링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내려서 스타일링을 해도 괜찮죠.